문재인 정부의 원전 수사, 감사를 벌여왔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검찰 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강압 감사 여부를 수사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수사 예정이다. 탈원전 시민단체가 지난 11월에 최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무리하게 감사 진행을 했다. 참고인 신분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재형 수사 속도전 관측. 그런데 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맞는 검찰 부서가 아니라 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서에 이성윤 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줬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은 정작 수사 진척 상황이 없다라는 것도 함께 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더라도 법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감사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대적 같은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야권에서 대권 주자로도 언급되던 인물입니다. 중앙지검이 그를 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대목을 밝힌 건 상당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최 감사원장의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감사 저항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교수님에 대해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감사 과정에서 조사받는 사람과 감사관과의 긴장관계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가 정해놓고 한 감사가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한 감사도 아닙니다. 국회에서 감사를 하라고 했고 그때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그걸 보라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요. 한 교수에 대해서 강압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좀 전에 본 거에 따르면 해당 교수도 문제될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중앙지검이 뭘 수사한다는 겁니까? 근데 뭐 지검장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뭐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잉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보면 지난해 11월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이제 고발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그로부터 7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야 조금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는 수사를 하다가 또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가 진척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해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게 뭔가 정권 차원에서 감사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앞서서 많은 사건들이 고발 조치가 되고 앞서 우리의 첫 번째 다뤘던 사건도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먼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고발이 있었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하다가 혐의점이 발견된 사건들은 정말 강제 수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수사가 중간에 종결됐고 그랬거든요. 이 사건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해서 이게 정권 차원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뭔가 부당한 수상 압력으로 이거 수사하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감사를 했겠느냐. 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발한 단체들이 이게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것인데 직권남용 아시다시피 법률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고 기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감사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예단에서 이 감사원을 수사하는 것이 뭔가에 부당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정권 차원에서의 감사원장을 향한 어떤 압박성의 수사는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정화 대변인.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시민들이 고발한 이 사건을 통상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에 배당했었다라는 대목을 보도하며 뭔가 좀 지금 시점이 의미심장하다라는 분석도 했던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 건 가지고 검찰 수사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뭘 감추려고 뭐가 두려워서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 용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각하 내지는 뭐 기각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수사를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시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정권장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측이지만 여러 차례 발표가 연기되어 오다가 이렇게 세상에 알려진 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갑자기 무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감사원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저거를 그 잘못됐다고 감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조사해달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닷없이 지금 그 괜히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좀 전에 우리 김남국 민주당 의원 화면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본인들의 결과와 다르니까 이걸 마치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인위적으로 틀어서 저런 결과가 나오게끔 만든 거 아닌가 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저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 건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뭘 가리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산업부 간부들 지금 뭐 기소되고 재판도 받았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오고 있는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것만 유독해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잘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고밖에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박정원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삭제 싹 하고 파일명 바꾸다가 막 삭제하고 검찰 조사나 뭐 감찰 감성 감사에 가서는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라는 그 신내림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신내림 서기관 당했던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 바로 그래서. 자, 근데 그 본권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앙지검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수사하겠다라고 나서서 여러 가지 지금 의미 해석 두 분의 의미 해석이 지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반대 두 분의 의미 해석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대목이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논평을 했을까요? 야당의 의심 함께 들어보시죠. 수세에 몰린 여권이 근래 되치기에 나선 듯합니다. 올곧은 메시지는 반박할 수 없으니 애꿎은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없으니 사실을 밝히는 사람을 흔드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성역 없는 감사에 수갑을 채운다는 신호입니다. 야당의 주장, 야당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법조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법조계 인터뷰 내용입니다. 월성 1호기 사건을 감사해 검찰에 넘긴 최 원장에 대해 정권이 보복에 나섰다. 최 원장이 정권의 다른 불법을 감사하지 못하게 겁박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좀 센 주장들이에요. 도둑 잡으려 했더니 감시자를 잡아드리겠다라는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주장. 그렇군요. 윤태곤 실장님, 네. 이게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좀 고개가 끄덕여진 대목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어쨌든 고발된 사건이고 사건을 뭐 수사, 그러니까 정리하려는 수순에서 수사가 이제 개시돼야 뭐 끝난다라는 차원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러다가도 또 반대쪽에서 법조계나 야권에서 야, 이 도둑 잡으려 했더니 감시자를 정권 차원에서 보복을 하네? 라는 주장에서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거든요. 저는 야, 손정희 변호사님 주장이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건의 배당, 뭐 이런 걸 보면은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중앙지검이 근데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것으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봐요. 최 원장이 네. 최 원장이 성격상 이게 무슨 뭐 아니, 성격도 그렇고 법적인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법리적인 성격상 눈 하나 깜짝 안 할 걸로 보는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야당이 비판하고 또 이제 뭐 보수적 법 쪽에서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비판받는 것이 누구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 누구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아 보수 진영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허. 그게 이제 어차피 이걸 가지고 무슨 최재형 감사원장 사법 처리는 되지도 않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런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욕하지 않습니까? 어허. 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까지만. 윤태곤 시장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